그리고 다 어떻게 등록하셨어요? 인터넷에? 그래도 많이 오셔가지고 다른 데 독학하셔요? 아니면 딴데 듣고 계셔요? 인강. 이쪽에 우리 인강을 하시고 계시고. 아, 그러시구나.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100명 보시게 되죠? 100명? 100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00명 정도 돼요? 100명 됐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간호사지만 제가 손해사정사 이렇게 오시거든요. 이렇게 손해사정사 분들이 오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보조인들이 오셔서 진료 기록부라든가 그런 걸 떼가야셔요. 저는 그런 분들이 손해사정사 업무가 뭐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불친절하죠, 저희는 오시면. 환자들이 오면은 네 그러는데 이제 그분들이 오면 귀찮은 거야. 솔직히 귀찮죠. 아유 막다 떼달라고 그러니까 진료 기록부에 뭐 계속 사람을 귀찮게 하니까 기다리시라 그러고는 좀 이렇게 좀 박대 아닌 박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알고 나서 손해사정사 업무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손해사정사가 되실 분들은 직접 오시진 않겠지만 사무직 보조인들이 오셔서 떼시긴 하겠지만 그때부터 제가 좀 친절해졌어요. 아,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환자 기다리고 있는데 막 떼달라고 이렇게 하면 진료 기록부라든가 그런 걸 떼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때는 너무 진료에 방해가 되니까 제가 뭐 이분들 뭐 하시는 분들인가 좀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해보니까 이런 근거가 있어야 조사를 하고 제가 이제는 어떤 분이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 20대가 영화를 보다가 영화를 보고 있는데 안 일어나시더래요. 깨웠더니 영화관에서 그냥 사망했던 분이에요. 20대였고 뚱뚱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는 거북이의 터틀맨은 뚱뚱했지 20대지만 뚱뚱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근경색증으로 죽었고 사망하셨고 그다음에 아시아의 물개 조우련 개그맨 뭐 김형곤 이런 분들이 심근경색증 운동하다가 해서 손해사정 업무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계속 진료 기록부 차트를 계속 조사하다가 보니까 이분은 고지혈증도 없었고 고혈압도 없었고 아무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심장마비여도 여러분도 보세요. 영화를 보다가 조용히 돌아가셨다는 거죠. 심근경색증은 어때요? 심장 발작이 있으면서 막 이게 한단 말이죠. 드라마가 그 액션이 드라마에서 나온 액션이 그 거짓말이 아닙니다. 막 이게요. 진짜 심장 발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근데 영화를 보다가 조용히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의학 용어로 어레스트라고 해서 그냥 스위치가 꺼진 상태예요. 심장의 스위치가 꺼져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담배로 표현했을 때 담배를 지쳐서 끄는 거 하고 그건 심근경색증이고 지쳐 발로 이렇게 찔러서 끄는 거는 심근경색증이고 그냥 서서히 자기가 살아가라드는 거 그게 이제는 부정맥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심장에 어떤 그게 있었을 때 그냥 사그러들었던 거죠. 어레스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이렇게 쓰러지거나 자다가 조용히 돌아가셨을 분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부분인데 두 부부가 있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남편이 자다가 으악 했대요. 으겠다는 건 뭐예요? 심근경색증이잖아요. 그래서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말을 할 수가 없죠. 119 불러놨어요. 그러고 나서 막 심장 발작이 15분 이상 지속되면 그 뒤에 으악 하다가 그냥 맥이 정지돼 버린 거예요. 그냥 심장이 마비된 거죠. 그러니까 했으니까 심근경색증이죠. 심장 발작을 했으니까 119는 불러놓은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그 여자가 너무나도 한이 맺힌 거야. 남편 죽었죠 옆에서. 그러니까는 두 주먹으로 실제로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자기는 너무나도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자고 있는 죽은 남편의 가슴을 막 때리면서 울었다는 거죠. 막 때리면서 울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푹 숨을 쉬더래요. 그래서 119가 바로 왔어요. 아, 응급처치를 너무 잘하셨네요. 그게
여러분들은 민간에서 그 심폐소생술 배우시지만 이걸 못 하시더라도 주먹으로 좌측에, 심장은 좌측에 있죠. 좌측에 해서 그냥 늑골이 부러질 정도로. 아이고, 아프면 어떡하나? 이거 아니야. 죽고 살기잖아요. 내가 안 배웠을 경우는 이게 여기로 해야 하는 거거든요. 안 배웠을 경우는 주먹으로 좌측 있죠? 좌측 약간 옆을 콱, 콱. 자기는 그것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손해사정사 업무를 하면서 아무래도 어떤 혈액검사나 심전도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20대가. 심근경색증에 대한 진단금은 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한번 물어보신 거예요. 이건 아마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어렸을 때 준하기 때문에 심근경색증의 어떤 진단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해당이 안 되면 사망 진단금은 나가진 않아요. 그 보험약관에 보시면 거기다가 보험약관을 보시면 심전도 EKG 상에서 ST 상승이라든가 뭐 CKMB 이런 단서를 주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면은 부검을 통해서 한다거나. 근데 부검을 하셨어요. 20대 그분은. 근데 심근경색증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사망진단금이 안 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와, 내 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변호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드셔서 와, 진짜 훌륭한 직업이다. 제가 이 직업을 너무 많이 소문내면 경쟁률만 높아지겠죠? 너무 소문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그 내분비계 4번의 내분비계에서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모? 조금. 4번 내분비계 질환에서 밑에 보시면은 뇌하수체, 어디가, 페이지 수가 없죠. 아, 위에 있네요. 위에. 제 위에 있네요. 뇌하수체 기능 저하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호르몬을 총괄하는 기관이야. 생각하시면 돼. 거기에 기능이 저하됐대요. 그 모든 호르몬이 수독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여러분도 혹시 내가 이런 증상이야 그렇게 가신 분도 계세요. 막 이렇게 설명하다가 제가 저런 증상이에요 그러고 가서 치료받으신 경우도 있거든요. 자, 뇌에서 기능 저하는 호르몬 결핍증이에요. 모든 호르몬 결핍증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기능 저하의 증상을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불임, 월경불순, 그렇죠. 난포 자극 호르몬이 안 나가니까. 난포 자극 호르몬이 안 나가니까 이게 불임, 월경불순, 무월경 됐죠. 무기력증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 안 나. 갑상선이라고 하는 곳은 발전소예요. 우리 몸의 발전소. 내가 발전소가 너무 뜨거워.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면은 막 가만히 있어도 열나. 그러니까 땀이 주룩주룩 나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막 내가 스스로 움직여요. 기능 항진증은 막 심장 두근두근, 맥박도 두근두근. 가만히 있어도 땀 줄줄줄줄. 그게 기능 항진증인데 저하, 호르몬 결핍, 자극을 안 주니까 그냥 멍청해지는. 그래서 점액수종이라고 하는 게 성인들한테 걸리면 그냥 기력도 없고 안 먹어도 뚱뚱해지면서 이렇게 문페이스랑 달라요. 쿠싱 증후군은 특징적인 게 문페이스에다가 팔다리는 가늘고 사과형이지만 이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그냥 아, 기운 없어 이렇게 막 이렇게 모든 게 그냥 우울증인 줄 알고 정신과에 갔는데 정신과가 아니야. 그래서 기능 저하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기력증, 나 선생님 무기력증 맞는데요. 기능 저하증, 갑상선 자극 호르몬 안 나오겠죠? 그리고 부심피질 안 나오겠죠? 부심피질, 저혈압, 저혈압은 부신 그 피질 자극 호르몬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추위를 몹시 탑니다. 이게 에너지 안 나와요. 호르몬이 저하됐기 때문에 상처 잘 아물지 않아요. 나이 들수록 아물지 않죠? 이거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성인들도 나와요. 많이는 안 나와도 나와요. 그러니까 상처가 회복이 안 돼. 그 당연히 성기능 장애겠죠. 남포, 남성 호르몬을 자극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력이 나빠지죠. 이거 여러분들 이게 갱년기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시력이 나빠져요.
그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성장 호르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거는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일 경우는 모든 호르몬이 결핍돼서 아주 무기력증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요. 요것도 그 다음에 나머지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이제는 한 번씩 이제 복습을 하고 이제 다 드시고 씹어 드시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 아까 했던 거 이어서 할게요. 그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여러분들 쿠싱 증후군이라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뇌하수체랑 좀 헷갈리는데 부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해부학적으로 아 부신의 껍질이 부신 피질 쿠싱 아주 그냥 얼굴도 쿠션이 있어 배도 쿠션이야. 그래서 쿠싱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페이스인데 부신의 코르티솔 과잉 생산 원인이에요. 코르티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과잉 생성의 원인인데요. 내가 천식이라든가 아토피라든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그런 원인에 의해서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쿠싱 증후군이 생기는 거예요. 외부에서 내가 먹어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신 종양, 부신 피질의 확대일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서 먹지 않아도 이렇게 종양이 있을 때도 막 과잉 생산이 된단 말이죠. 부신 자극 호르몬 과잉 생산으로 근데 그중에서 미친말을 거는데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바로 그 스테로이드 그 유명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증가로 쿠싱 증후군 생깁니다. 증상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달덩이처럼 둥근 얼굴. 그래서 우리가 문페이스 문이 이제 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문페이스의 전형적인 그냥 얼굴이 동그래요. 동그래져 보이고 목 뒤와 어깨 이런데 막 과다하게 지방이 둥글둥글 팔다리는 가늘어져요. 그리고 골다공증 근력이 약해져요. 왜 골다공증 근력이 약해지냐면 뼈라든가 근육에서 에너지를 다 뺏어 갖고 오는 거예요. 다 뺏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근골격계 증상이 나타나요. 이외에도 여드름, 조모증, 조모증은 다모증. 그러니까 그 털이 많아요. 털이 많은 거, 홍조, 피부가 얇아지면 멍이 잘 든. 실핏줄이 터져요. 그래서 그 자색선조, 실핏줄이 막 다 보여, 이렇게. 피부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성기능 장애 이상이 있고 혈당 뭐 이런 등등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진단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혈액검사 24시간 소변검사. 올림픽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 하듯이 소변검사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혈액이나 소변에 많은 양의 당류, 코르코르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존재하는지 도핑 테스트랑 비슷한 거예요. 혈액이나 소변 검사에서 코싱 증후 의심되면 더 자세하게 CT, MRI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경과합병증 잠깐 하시고 제가 오늘 했던 거 쫙 한번 여러분들 질문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경과합병증. 코싱 증후를 치료하지 않는다면 누구처럼 누구 이제 그분은 응? 뭐 다큐에서 나왔었는데 그 이 뭐 가수처럼 안 한다면 혈압 상승되고 지질 상승 당뇨병 골다공증 심혈관에서 쫙 다 생겨요. 거의 성인병 수준으로 다 생겨버려요. 적절히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치료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에 대한 건 제가 좀 자세하게는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셨던 것들이 그냥 끝나시고 그냥 가시면 안 되셔요. 그래서 제가 요거 자 젊으신 분들은 기억력이 좋겠지만 자 오늘 했던 걸 한번 쫙 중요한 부분을 복습하고 끝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처음 시간에 우리가 암에 대해서 했습니다. 암은 우리가 양성 종양이에요? 악성 종양이에요? 악성 종양이에요. 그러면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을 구분했을 때 피막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악성은 피막이 없진 않아요. 피막은 없진 않고 피막 양성은요 분화가 잘 돼 있어. 분화가 예쁘가는 예쁘게 동글동글동글하고요. 악성은 피막이 듬성듬 삐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분화라고 합니다. 미분화된 피막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전이 여부는 어떨까요? 전이가 양성이 잘 될까요? 악성이 잘 될까요? 악성이 잘 되죠. 자, 암은 5대암이 있었어요. 5대암 여러분들 쫙 5대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5대암은
위암, 대장암, 두방, 그다음에 다섯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간암, 유방암, 자궁암은 했고요. 간암은 다 안 해드려요. 국가에서 내가 비형간염 보건제라든가 뭔가 이상 있을 때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 안 해드리고 1년에 두 번 해드리는 거예요. 자, 7대암이 있었습니다. 7대암은 이 5대암에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7대암, 뭐 혹시라도 7대암에 대해서 뭐 적으시오 하고 나올 수 있으면, 자, 7대암 뭐가 두 가지가 추가될까요? 폐암하고 갑상선암입니다. 예. 5대암 아셨죠? 7대암 머리 입력하셨죠? 자, 위암에 대해서. 위암이 여러분들이 제가 병원에 있는데 위암, 유방암, 위암하고 자궁암, 유방암, 갑상선암 저희 병원은 대장암 다 봐요. 다 보거든요. 전부 다 보는데 폐암도 보네요. 다 보는데 7대암을 다 보고 있네요. 그중에서 가장 암이 많은 암이 뭘 것 같아요? 1등이 제가 체감했을 때 갑상선암이에요. 갑상선암이 제일 많아요. 근데 착하잖아요. 그 다음에 위방암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궁암하고 자궁암은 많지는 않아요. 선진 깨끗한 생활을 하시고 그래서 자궁암 별 많지는 않고요. 자궁암 같은 경우는 나왔잖아요. HPV 바이러스는 거의 100%다. 위암은 자 기억하셔요. 위험인자가 자 위험인자를 우리가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머릿속에서 그놈 있었어. 그놈 아주 그냥 아주 헬리콥터처럼 생긴 애 있었어요. 자, 첫 번째 헬리콥터, 그 다음에 위축성 위염, 그 다음에 이름이 좀 어려웠어. 장의 상피가 화생됐다. 그래서 장 상피 화생이에요. 환자들이 와서 장상피 화생 진짜 어렵잖아요. 장상피 화생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장의 상피가 화생 변했어요. 울퉁불퉁하게 변했어요. 이거는 전암 단계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드리거든요. 네 가지 여러분들 외우셨죠? 자, 그리고 헬리코박터 검사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초기 검사고, 하나는 검사하고 나서, 치료하고 나서 한 달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뭐였어요? 컨닝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 조직 검사에 의해서 딱 떼어내서 베이지에 넣어서 빨간색으로 변하는지 보는 게 CLO 테스트예요. 그 다음에 항생제를 독, 헬리코박터는요, 한번 먹으면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항생제가 굉장히 독하거든요. 먹다가 포기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먹어야 될 정도로 일주일 먹어요. 항생제를 한 달 있다 오시라 그래요. 그래서 부는 걸로 검사하는데 이 헬리코박터는 암모니아를 배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검사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요소 호기 검사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들 잘 파악하고 계셨네요. 그러면 위 내시경은 가장 정확한 진단 뭘로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한 진단 방법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 위 내시경까지 하시면 안 돼요. 위 내시경 해서 조직 검사까지. 조직 검사가 확진이지 내시경이 확진은 아니네요. 자, 대장암 있었습니다. 대장암은 자, 위험 요인이 자, 머릿속 기억하세요. 세 개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도 해 드렸지만 세 개가 있었어요. 위험인자는 꼭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궤양성 대장염. 그다음에 가수 윤모 씨의 크롬병.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용종이에요. 대장 용종이에요. 위에는 용종이 그렇게 큰 위험인자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 대장 용종은 바로 제거해 주셔야 될 정도로. 자. 그러면 대장암에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어려운 건데 이거 암 대장암 표지자 검사를 아시나요? 표지자 검사를 아시나요? C까지만 아시는데? C, 뭐라고요? CEA. CEA. 뭐, 난소암 있고 쩍쩍쩍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복잡한 건 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도 마찬가지로 대장도 확진 검사.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가 확진입니다. 많이 아시고요. 자, 폐암이 있었어요. 폐암 제가 폐암이 있었어요. 폐암 두 가지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거의 80% 이상은 이 암이에요. 뭐예요? 비 소 소자가 작을 소예요. 작지 않아 세포가. 그래서 커. 덩어리가 있어. 그래서 바로 떼어낼 수 있는 비소세포암의 80%. 그리고 널리 퍼져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소세포암. 아, 질문 막 조금 여기밖에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소세포암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위험인자? 위험인자를 한 네 가지 정도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85%. 그래요. 그 다음에 대진침대? 그 다음에 독약 뭐 그 초등학교 학생들 막 건물 부셔가지고 나온 거 성면, 비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흡연이 80%예요. 그리고 2위가 라돈일 정도로. 자, 위험인자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갑상선암은요 너무나도 착한 암이기 때문에 갑상선암에 분류해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유두암은 굉장히 예후가 좋다 그랬죠. 거의 80%. 그 다음에 주머니 모양으로 생긴 여포암. 예후 안 좋습니다. 요거예요. 원인은 없어요. 갑상선암에 대한 지금 뭐 방사선 노출일 거야, 유전적인 거야, 그렇게 예측은 하지만 그렇게 원인은 없어요. 자, 법정 감염병 보도록 할게요. 법정 감염병 여러분들 1군 정도는 외워두셔야 되거든요. 1군 정도 6종이에요. 6종 처음에 자, A형 그 1군 감염병을 뭐 세 가지를 쓰세요. 네 가지 이상 쓰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A란 새가 콜라를 마시고 장파열 됐고요. 그다음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게 뭐예요? 네, 그것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5, 1, 5, 7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1군 감염병입니다. 자, 예방접종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는 거는 몇 군이에요? 2군이에요. 2군. 자, 됐어요. 3군은 하지 않을 거고, 이제 4군 중에 해당되는 게 뭐, 페스트, 환열, 땡기열, 뭐, 두창, 보틀린스,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C형 간염이 A형, B형, A형은 1군에 속해 있었죠. B형은 2군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C형은 어디로 갔단 말이야? C형은 뭐 저기 몇 년 전에 무슨 의원에서 난리 나고 막 간호사가 애기 잘못 놔가지고 쫙 퍼지고 C형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야? 그 지정 감염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감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자 관상동맥 질환은 이게 참. 그 병원에서도 그렇지만 손해사정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는데 자 관상동맥 질환은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몇 개예요? 세 개입니다. 자 이게 막혔어요. 다 막히지 않고 조금만 막혀서 조금씩 흘러요. 혈액이 이걸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완전히 막혀서 완전히 괴사돼 버렸어요. 이거를 심경색증인데 이걸 우리 두 가지를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협심증이 있어요. 협심증에서 심근경색증 아니에요. 협심증이에요. 협심증 검사할 때 진단 방법이 있거든요. 심근경색증 생각하지 마시고 협심증이에요. 그래서 진단 방법이 쫙 몇 개 있을 거죠. 진단 방법? 심전도 있었죠. 컨닝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혈액검사, 여기서 혈액검사는 심근효소검사 아니고요. 고지혈증, 당뇨 있는지 뭐 그런 검사예요. 그 다음에 막 뛰는 거 뭐 있었어요. 운동 부하 검사. 런닝머신에 쓰는 거 협심증 검사예요. 요거. 운동 부하는 심근경색증 진단이 아니에요. 협심증이에요. 근데 관상동맥 CT 혈관 조영술도 하는데 자, 협심증에서의 확진. 그렇죠. 혈관 조영술 확진합니다. 확진이에요. 여러 가지 진단법이 있었지만 자, 협심증에 있어서 어유. 이거 드라마에서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으윽했을 때 뭐 약병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협심증에서의 치료 여기서 굉장히 대표적인 그자 설하로 먹는 거죠. 이게 그렇죠. 요건 꼭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등등등 나중에 아스피린, 헤파린, 칼슘 이거는 보조적인 거예요. 요거는 자. 협심증에서는 그 경피적 관상 동맥으로 성형술 한다 뭐고, 그 다음에 심근경색증 볼게요. 심근경색증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진단 기준이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자, EKG, 심전도상에서 뭐가 올라가야 된댔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했을 때 심근경색증으로 내가 이 고객한테 뭘 하고 싶어요. 진단이라든가. 그랬을 때 EKG상에서 뭐가 올라가 상승? ST, 그렇죠. ST 상승. 그리고 또 심근효소검사가 있었어요. 심근효소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러 가지를 다, 근데 여러 가지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확실한 게 CK, MB, 그 다음에 또 다 아셔야 돼. 그 다음에 CK, 그 다음에 그렇죠. 트로포민. 그 다음에 다 알아야 돼요. LDH, 미오글로빈 다 알아야 되지만 CKMB는 심근에 사는 효소다. 효소 검사 어떻게 하시는지 아셨죠? 심장 근육에 살아야 되는 애가 심장 근육이 파괴됐어. 그럼 걔가 갑자기 혈관에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팍 몇백으로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알아도 뭐 나중에 심근경색증 있을 때 이 혈청 심장 표지자 검사를 몇 가지 3개 이상 쓰시오 했을 때 3개 이상 쓰셔야 되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ST 분들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그 심근경색증에서 좌심실의 기능도 있죠. 기능도를 검사하는 진단 방법은 뭘 것 같아요? 그냥 기능도를 볼 수 있는 거는? 초음파예요. 초음파로 확진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심근경색증의 확진은 뭐예요? 그렇죠. 심혈관 조영술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공부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내분비 좀 넘어갈게요. 너무나서 공부를 다 하시고 오신 것 같아. 뇌하수체에 기능 저하증이 있어요. 뇌하수체가 어떤 건지를 알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뇌하수체는 호르몬을 다 분비하라고 지질사령부죠. 지질사령부가 막혀 있을 경우에 기능 저하증의 증상에 대해서 쫙 여러분들이 그냥 호르몬이 차단됐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랬을 때 기력이 없다 뭐 이런 거 쫙 있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불임, 월경, 무월경, 무기력, 저혈압, 추위를 몹시 탄다, 갑상선 안 나오니까 갑상선 안 나오시는 분들은 막 추워요. 되게 상처 잘 아물지 않는다 등등등등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뇌하수체가 뭔지를 아시면 쓰실 수 있는 거였어요. 뇌하수체의 선종일 경우는 어때요? 막 선종일 경우에는 막 누르니까 기능이 막 광성이 되니까 완전히 되는 거 말단 비대증도 생길 수 있고 너무 과다한 거죠. 이게 자 뇌하수체에 대한 게 통할 크기로 있는 거구나. 내분비를 총사령하는 지질사령부구나.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부신이 어디 있는지 그림으로 해부학적으로 아셔야 돼요. 신장에 꽃갈모자처럼 쥐어져 있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봤을 때 껍질이 있고 알맹이가 있다. 껍질에 해당되는 게 피질. 부신 피질하면 딱 떠오르는 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피질에 그러면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딴 거 모르셔도 돼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푸신 피질 기능 항진증의 이름 쿠션이 엄청나죠. 이게 얼굴도 쿠션, 배도 쿠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쿠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자, 푸신 피질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상승돼 버렸어요. 에너지를 이거는 필요할 때 써야 돼요. 내가 위급 상황에 에너지가 확 나와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이 갑자기 힘을 발휘하려고 할 때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나와.
아침, 점심, 저녁 다 나와. 매일매일 스테로이드물 나와요. 에너지가 막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에너지가 축적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태가. 그래서 푸신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 푸신 피질에 대한, 아, 푸신 피질이 어디에 있구나 아시면 되고. 그다음 그 알맹이에 해당되는 거 있어요. 푸신의 알맹이? 푸신 수질이죠. 푸신 수질도 응급상황에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죽으려고 그래. 과다출혈이야. 그럴 경우에 푸신 수질에서 혈압 올리는 에피네프린 딱 나와주는 거고. 그래서 수질과 피질은 평상시에 나오면 안 되고 그냥 내 응급상황에 나와주는 게 부신이다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자 그러면 그 쿠싱 증후군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요. 부신 그 피질 쿠싱 증후군의 아주 특징적인 증후가 있어요. 달덩이 문, 달덩이 같은 얼굴. 이 아주 특징적인 증후예요. 그 사람의 외형만 봐도 저 사람은 쿠싱 증후 검사 좀 해봐 할 정도로 아주 얼굴이 진짜 동그랗게 생긴. 그런 특징적인 게 보이고, 그러면 지금 안 계시네요. 쫙 정상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이게 증상이고, 됐습니다. 오늘 제가 4시간이 좋으시죠? 여러분, 일찍 끝나니까. 지겨우셨을 것 같아요. 그죠? 하루 종일 여러분들 대단하시고요. 저는 막 중간에 가실 줄 알았는데, 좋으신 분한 분도 안 계셨고요. 좋으신 분도 한 분도 안 계셨고, 앞에서 이렇게 호응도 이렇게 잘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다 합격해가지고 내년에 실무 수습 때도 제가 한 3시간 하거든요. 그때 아는 척 해주세요. 제가 합격했어요. 아는 척, 실무 수습 때한 3시간 제가 저 강의하는 게 있어요. 그때 의학용어로 좀 해드리거든요. 그때 만나서 합격했다고 저희 하이파이브 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